그래서 이제 천간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천간합에는 그래서 구구단이 여러분들 구구단이 막 머릿속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각기토울경금 막 나와야 돼. 그래서 천간의 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거가 있어. 합거. 예를 들어서 갑인이다. 갑인. 근데 여기에는 기유다. 기유는 기토는 지지에 뭐를 깔았어? 식상을 깔았으니까 약한 거죠. 이건 약해. 갑인은 갑목이 지지에 비견을 깔았으니까 강하죠. 이거는 강해. 이거는 약하고. 그래서 이때 갑기합을 하면 기토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합했기 때문에 약한 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약한 놈이 완전히 깨서 이 기토는 갑목에 의해서 목곡토를 당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있는데 갑신이 있다. 갑신일주하고 기사하고 합을 했다. 그러면 기토는 강하죠. 왜? 화생토를 받으니까. 생을 받으니까 강해. 이거는 약하죠. 그러면 갑기합을 했는데 이때는 반대로 갑목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갑목. 그래 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는 얘기야. 합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합이 돼가지고 제거가 된다는 거야. 제거가. 그래서 반드시 이 합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간지의 허실 공부했죠. 간지의 허실. 간지의 허실을 그래서 간지의 허실이 중요한 거야. 간지의 허실을 모르면 여기서 합거가 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합거라는 합을 해서 하나가 제거된다는 얘기야. 제거. 그러면 그런 뜻이 합거가 되는 거야. 합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상이라는 게 있어요. 합상. 합상. 합을 해서 하나가 상했다 이거야. 상했다. 상했다는 얘기는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피해를 보았다, 받았다 이런 뜻이야. 합상이라는 것은 합을 해서 피해를 받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합반이라는 게 있어. 합반. 이 합반이라는 건 반이라는 것은 묶을 반자, 묶은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예를 들어서 갑기 합을 했는데 합반이 됐다 이런 얘기는 갑목과 기토를 어떻게 둘을 꽁꽁꽁꽁 밧줄을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 둘을 밧줄을 꽁꽁꽁 묶어버리면 둘이 갑이나 기가 활동을 할 수 있어 못해? 못해. 자기 성능 발휘를 못하는 거야. 갑목이나 기토가 자기 성능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합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꽁꽁 묶여서 두 개가 합을 했는데 두 개가 다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저 합유가 있어요. 합유. 합유. 그러니까 합유라는 것은 이게 머물 유자야. 머물 유자. 그러니까 합을 해서 하나가 머문다 이런 뜻이야.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합유가 되는 경우는 혼인 관계, 혼인. 합유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혼인 관계에서만 쓴다 이렇게 보면 돼. 합유라는 것은 혼인 관계에서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합동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 합을 하면 갑기 합을 하면 갑목이나 기토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동이라는 건 뭐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대운이나 원국에 어떤 게 와서 합을 하면 그 글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인다는 뜻.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금이 있다. 근데 갑경충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갑경충이 없는 거야. 이제 갑경충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이제 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지 갑경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근데 기운이 왔다. 기운이 와서 기가 와서 갑목하고 갑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목이 어떻게 동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여서 이때 갑경충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 글자가 동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 대운 세운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와 같이 합동이라는 것은 갑경충이 있는데 기토가 와서 갑목하고 합을 하니까 갑목이 동해서 이때 갑경충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합요나 합동 이거는 합요나 합동은 요거는 강세를 안 봐. 약 강약을 강이라는 것은 왕하다는 거고 세하다는 거 약이라는 건 세. 그러니까 강약이나 왕세나 이거 같은 뜻이야. 제가 이제 강약 가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왕하다 세하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뜻이야. 왕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고 세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여기서는 이 두 개는 이 왕세를 안 봐. 강약을 안 봐. 이 글자가 이제 간지의 뭐야? 허실. 간지의 허실을 쉽게 하면 여기서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는 간지의 허실을 봐. 합거, 합상, 합반은 간지의 허실을 봐요. 허실.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합거는 이 강 약이야. 강약을 보는데 합거는 이 약한 놈이 왜냐면 저 여기에서는 뭐야 천간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간의 합에는 지지합은 틀려요. 천간의 합에는 합거, 합상, 합반, 합유, 합동 이런 게 있는데 천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약한 놈이 반드시 강약이 구변이 돼야 돼, 구변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합거는 이 약한 놈이 지지, 다른 지지에. 그러니까 자기 일지에 있는 거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지지를 안 보잖아. 여기서 왕세를 볼 때는 지지를 갖고, 천간 지지를 갖고 따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는 간지 허실에서 따지면 허하다는 얘기죠. 자, 허한데, 지지, 다른 지지에. 자기 지지가 아니고 다른 지지에. 예를 들어서, 이 경진이 있다. 을목이, 을유가 있다. 아니면 뭐, 을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을유니까 허하죠? 얘는 강하죠? 강하. 근데 어차피 일지는 약하다는 얘기는 일지는 이미 허허투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옆에 요 옆에 뭐 또 묘가 있다. 그러면 을목이 다른 데에 다른 자기 일지는 자기 밑에는 아니지만 옆에 바로 옆이나 그 다음 옆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요럴 때는 뿌리가 없다. 전혀 없어. 이게 전혀 없어.
전혀 없고 경신이야 이게. 그러면 얘가 여기나 여기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으면 뭐냐면 이때는 합거가 되는 거야. 다른 지지에라도 다른 내지, 어차피 내지지에는 없는 거야. 그렇죠? 약이니까. 내지지에는 없는데 다른 옆에 지지에도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럴 때는 뭐가 돼? 합거가 되는 거야. 합거.